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도 5G, IT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에서 이틀 연속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매 이틀째가 되면 대중들은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안 좋은,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이 반응을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오늘 그장 중에 전문가들이죠. 뭐 선수들하고, 몇몇 선수들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투매 이틀째면은 뭐 거의 바닥을 짠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넘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면 보시면 주가 바닥 논리에서 세 가지 논리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하여튼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안과 또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5G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5G 섹터 오늘 RF HRC가 이제 하나증권이었죠. 하나증권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거의 막 4%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5G가 새롭게 국면을 좀 돌파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뭐 시장 전반이 밀려버리니까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어느 정도 다른 이제 섹터 혹은 다른 테마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 정도는 좀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주가 조종이라는 게그 사실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탈이 되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한 조정을 통해서 주도주 논리가 새롭게 이제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태풍이 오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불안하고 이제 공포에 질리기 마련인데, 태풍이 어떤 그 생태계 자기 정화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이번 조정을 슬기롭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의를 사실 그 할까 말까 이제 많이 이제 고민했어요. 그 하자는 쪽, 하지 말자는 또 직원들도 있었고, 또 하자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힘들 때, 뭐 몇몇 안 오시더라도, 그 힘들 때, 그런 위기를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주 강연에도 이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오늘, 이번 주 강연에는 이제 많은 분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인들은 오시면은 우리가 차분하게 몇몇 안 되니까, 뭐 1대1 과외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조정에 대해서 이제 긴급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말 장세 전망, 그리고 이제 내년도 장세 전망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많은 참석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5G IT 핵심 전략, 그 주가 바닥론 세 가지 논리. 일단은 이 우리 어떤 그 자금 시장 유동성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가장 상위가 사실 외환 시장입니다. 외환 시장. 외환 시장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채권 시장은 약간 느슨하게 움직이고 중장기로 움직이고, 외환 시장, 채권 시장,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 그네 번째가 이제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원자재라든가 혹은 채권 시장이라든가 특히 외환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주가가 이제 거의 뭐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보면은 한계 가격이 왔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인버스니까 이제 거꾸로죠. 하여튼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나름대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000포인트, 2100포인트죠. 21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뭐 최악의 2050포인트 혹은 2100포인트 사이가 굉장히 강력한 지선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순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죠. 5G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우리가 강조해 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매도 우위 과정에서 매도 매수 일부 종목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이제 RF텍이라든가 FR텍 같은 경우는 매도 매수 균형점 과정에서 이제는 매수 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뭐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어쩔 수가 없겠죠. 오늘 같은 경우 5G를 억지로 이제 띄어 올리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진돼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는 그냥 적당히 이제 놔버리는 것도 그 세력 입장에서는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하여튼 그 5G 천병이 이제 RF텍과 이제 RF텍과 RFHIC라고 보는데, 이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FR텍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FR텍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세력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지표 역할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IT 섹터의 조정은 이제 5G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뭐 IT만 조정받은 게 아니죠.
전체가 다 조정받는데, 그나마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를 보면 이제 IT 섹터가 조정받을 때 굉장히 그 유리한 그런 상승 환경이었다고 보고, 만약에 이번 뭐 IT 섹터도 뭐 삼성전자를 중심해서 IT 섹터 전반도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기간 조정 과정 속에서 5G가 좀 시장에서 새롭게 좀 어떤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꼭지로 이제 IT 섹터, 삼성전자 대세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IT 주요 종목을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출자한 5개 종목 외에 SKC 코롱 PR을 강조해 드리는데, SKC 코롱 PR은 여전히 뭐 계속해서 우리가 조종기를 이용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원화가 이제 약세죠. 환율 인상. 환율 인하가 되겠죠. 환율 인하라는 것은 이제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가 강세인 걸 의미하고, 지금 이건 약세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 보면은 달러당 118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 환율이 인상이 되면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일봉 차트인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월봉 보시면은 제가 사실 그 주가를 예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원달러 환율이에요. 왜냐면 사실 그 주가도 선행 지표인데, 주가에 선행하는 게 사실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여기 보시면은 환율이 인상이 된 거죠. 파동론으로 따지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5파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갭상승이 일어나죠. 피날레죠, 피날레. 그 매수의 극점이라고 보는 거죠. 오른 파동이라면. 자, 5파동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락 파동이, 즉 원화가 절상되는 과정이죠. 주식은 원화 절상되는 과정 속에서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이틀 연속 투매를 보게 돼. 이거는 뭐냐면 A파동, 하락 A파동에서 B파동 과정이, B파동. 이번에 이제 대략적으로 1180원대에서 꼭지를 찍는다면 다시 이제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 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확인한 지표거든요. 자, 여러분께서 보는 지표는, 이거는 나중에 또 여러분께서 참고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거든요. 지난 8월이죠.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8월 6일 보면 인버스의 고점하고, 당연히 이제 거꾸로니까 인버스 고점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혹은 코스피 주가 바닥하고 일치가 되죠. 코스닥 바닥도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인버스의 상트가 되겠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인버스는 하락세를 보이고,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랐는데, 워낙 많이 이제 인버스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반등 시점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8,500원 정도, 8,5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지금 3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약에, 오늘 이제 미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유럽 주요 증시는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증시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도 지금 불안하죠. 홍콩 사태로 특히 이제 불안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하고 유럽 주요 증시가 급락을 한다면, 내일 우리 증시도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막판에는 돌리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봅니다. 요거 역시도 앞에 말씀드렸던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과 같이 해서 연동해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거 이제 코스피 지표인데요. 코스피 지표는 2050에서 2100 사이가 굉장히 강력한 탄탄한 지지대죠. 이때는 이제 거의 한 3년 정도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고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4차 산업 혁명 이런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지금 뭐냐면 대외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홍콩 사태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홍콩 사태도 굉장히 큰 건데, 이 대외적 불확실성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과의 어떤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득권 싸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누차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4차 산업 혁명은 지금 산으로 우리가 등산으로 따진다면 한 33분릉선에서 한 4분릉선 정도 올라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4차 산업 혁명은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외적 불확실성은 강론이라고 치는 거고, 결국은 다시 주가는 우상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팔고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1시 50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3,400억 팔았는 400억 순매도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35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4천억 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파이널이라고 보는 거죠. 어제 3,300억 순매도를 보였고 얼마 팔고 있나요? 4,400억 팔고 있네요. 어제 3,300억 순매도였고 지금 이제 2시 35분, 36분을 넘어가는데 이제 4,400억 순매도거든요. 저는 이게 파이널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우리가 8월 6일 보면 8월 6일 날이 양시장 모두 거의 뭐 면도날 같은 그런 바닥이었거든요. 이때 외국인 매도가 6천억 매도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완벽하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거죠. 오늘 제가 보기에는 어설픈 세력들, 뭐 어설픈 투자자들은 다 투매에 동참합니다. 왜?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되는 시점이거든요. 투매 이틀째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투매가 나올 환경이 아니에요. 좀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만들어 놓은 자료를 먼저 보고 나중에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이죠. 제가 1989년,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어제 만든 자료예요, 어제 만든 자료. 어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에 만든 자료인데, 제가 정리를 한 거죠. 10년 주기 사이클, 1989년도 주가 최고점이고, 정확히 10년 후가 되니까 주가의 최저점이고, 1998년 최저점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07년이 정확히 대상투가 오고, 그 다음에 2007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지나니 바닥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세 상승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 주요 증시에 비해서 못간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를 감안한다면 이제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5G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위에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스권을 갖추고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박스권 갖췄을 때는 여타 이제 IT 섹터들 전반은 조정을 받았죠. 그 환경 속에서 이제 KMW인데 KMW는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KMW, 5G 섹터는 IT 섹터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유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되는 시점에서 KMW의 고점이 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드라마틱한 거죠. 그 시세라는 게 주가라는 게 우리가 랜덤하고 복잡하다 그러지만 굉장히 일정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또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는데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이 전개가 된다면 5G 테마 쪽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제시를 한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봤던 거죠. 이거는 이제 FR텍입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모양새를 만들어 가죠. 이평선이 완벽하게 결집이 되면서 이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이제 KMW,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RF텍인데 RF텍이 가장 먼저, 뭐 사실 여기가 조정인데, 여기라고 치죠. 여기서 조정이 시작했다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하고, 저점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다가,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RF텍은 이제 사이클상 굉장히 좋은 거예요. RF텍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RF텍보다는 RFHRC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은 이제 1개월, 6개월, 3개월 조정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KMW는 아직까지 가격 조정의 연장선 상이에요. 오늘 특히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보유하고 계신 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참고로 삼으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KMW가 가격 조정이 들어가다 하더라도 RF텍이 땡겨주거나 혹은 RFHRC가 땡겨주면 같이 이제 조정을 마무리고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얘네들은 같은 패밀리. 혼자서 놀수 없고 같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니까 그런 이제 논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RFHRC에 대한 매수 의견입니다. 지금 보니까 핵심은 이제 한세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본다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8억이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 473억으로 나오는데 배 이상 증가하는데 최근 나온 보고서에 비하면 좀 적었어요. 지난번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알고 있는데 거기는 700억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그 전에 또 나왔던 게 600억 나왔는데 좀 줄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아쉽지만 여하튼간에 208억에서 470억이 넘어간다면 대단한 거죠. 매출이 1,100억에서 약 1,100억에서 2,300억은 굉장한 겁니다. 뭐 핵심은 논리는 뭐냐면 이제 그 5G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기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4G 환경 속에서 어떤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는 이제 다 질화관련 기반, RFHRC의 질화관련 기반 트랜지스터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표준화 혹은 표준화 독점화를
RFHRC가 이제, RFHRC가 이끌어 간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하여튼 그, 지락 관련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 채택 수요 증대가, 증대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과거 매출 비중이 미비했던 노키아발 매출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파웨이발 매출도 이제 중국 시장이 제일 크죠. 파웨이, 특히 이제 RFHRC는 이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중국발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수입니다. 자, 요게 이제, 이게 지뢰 관련 기반 트랜지스터고, 요건 이제 LDMOS라고, 요게 이제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세대 기술이 뭐냐면, 지라 갈륨 온 다이아몬드죠. 그리고 다이아몬드에 지라 갈륨을 얻는 거죠. 이게 차세대 기술이고, 요거를 이제, 여기 나오죠. 영국의 엘레멘트 6로부터, 뭐 하여튼 그 지적 재산권을 취득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RFHRC는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30대에서 40대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거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KMW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 KMW는, 특히 이제 내년에 실적이 올해보다 좋은 거로 대부분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역사적 고점, 과거 이제 8만 원이 되겠죠. 8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장비주들의 한계예요. 대신에 이제 RFHRC는 이제 부품이죠.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다고 그랬어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무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죠. 47%입니다. 매출에 거의 뭐, 반을 차지하죠. 네트워크 시험 장비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시험 장비도 그렇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짭짤해요.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도 내년도 이후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약한 3년 동안, 본격적인 5G 시대를 맞아서 본격적인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죠. 먼저 5G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750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43분 정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좀 아쉬워요. 오늘 거래가 좀더확 다이나믹하게 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다면, RFHRC가 이제 5G에 이제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느낌은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RF텍 보죠. RF텍. 자, 오늘 조종이 제법 길은데, 원래 강세장이라면 사실 오늘 같은 조종에서는 좀 사야 되죠. 좀 안타까운데, RF텍도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일단 그 RFHRC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대신에 얘가 먼저 선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 전환되는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흐름이.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깜빡 잊을 뻔했는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위로 차원에서라도, 기존에 이제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 처음 방송 청취하신 분들은 아마 들을만 하실 겁니다. 구독 누르시고, 꾸준히 이제 방송 청취하시면은 아마 좋은 영감을 얻으실 거고,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실전 수익률로 좀 연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또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텍도 굉장히 좋습니다. FR텍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좀한5%좀 많이 빠지네요. 이게 원래 세력주 알았어요. 제가 이게 추천을 안 하고 하여튼 그 그림이 그렇다는 건데, 또 올라가면 이게 또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좀 공격적이고, 또뭐 손절매 잘하고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게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KMW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는 굉장히 견조한 거죠. 이게 매를 먼저 맞춰서 그런 거죠. 빠질 만큼 빠진 거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제 와서는 따라 파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좀 마음 상처도 많이 입으셨을 텐데, 이제는 이제 뭐 우리가 견뎌내야죠. 자, 오이솔루션 지금 한3.6% 정도 빠지고 있는데, 막 거래가 크게 수반되고 있지 않으니까 의미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오이솔루션은 3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바닥은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 오늘 뭐 역시 한2.4% 빠지네요. 그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선방하는 거죠. 이노와이어리스도 좀 길게 보면 매수 관점이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장비 대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이익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매하기도 편해요, 이런 것들은. 서지 시스템.
자, 1.8% 정도. 뭐, 나름대로 시장 대비는 괜찮고,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 이제 전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 방송의 어떤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우선순위와 제가 완급을,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하실 거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T 종목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네. 2.3%, 어이, 많이 빠져요. 여하튼, 삼성전자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의 8알은, 여러분들 뭐, 그, 5G도 당연히 삼성전자의 환경이고, 삼성전자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실 힘들죠. 바이오 섹터도 결국은 삼성전자 그늘이라고 봐야죠. 길게 봐서는. 그, 사실 바이오 섹터도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5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한다고 봐야 되겠고, 오늘 하여튼 저희가 바닥 논의를 얘기했으니까, 내일 정도면 뭐,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F의 반도체죠. 오늘 SF 반도체도 뭐, 한 4%대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밀고 말았는데, 매수 관점이야. 뭐, 계속해서 이거는 뭐, 저희가 이때 추천해드린 겁니다. 이때 처음. 저희 이게 사실 회원분들한테 추천했던 날이에요, 이날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제가 그때 이게, 1000명을 돌파했었죠. 2000분이 돌파했네. 10월 달에. 굉장히 흐름이 좋죠. 월봉상이 이제 상승 1파, 2파, 3파죠. 얘가 이제 사실 SF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하고 제가 삼성전자의 1000명이다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SFA. SFA도 이제는 사야죠. 이제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2,000원이 살짝 깨졌는데, 42,000원 정도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익 IPS. 뭐, 길게 보면 굉장히 좋죠. 뭐, 삼성전자가 결국 우리는 뭐, 10만원 혹은 이상 간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원익 IPS는 뭐, 2배 이상은 더 가겠죠.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스. 못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바닥에서 출발한 거고, 저는 이게 7월달, 8월달 대량 거래 상당 부분이 매집이라고 봅니다. 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고, 동진 세미캠 뭐죠? 자, 지금 그 저는 이 동진 세미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졌고, 뭐 거의 뭐 한계각이고, 사실 그 선수들은 이런 데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물론 우리가 뭐 사후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샀으면 좋은데, 제가 그럴 능력은 좀안 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하튼간에 동진 세미캠은 지금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C 코롱피아 해보죠. 자, SKC 코롱피아 오늘 지금 500원 빠져서 한 1.4% 빠지는데, 아마 34,500원 정도 저놓으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물리더라도 SKC 코롱피아는 조금 우리가 지금 조정 이틀째인데, 내일 마이너스권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물리더라도 좀 사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굉장히 특히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